정태훈 이사님, 자 중국에 네. 폐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초반 브리핑에서 잠시 좀 마스크 관련해서 좀 언급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마이코 플라즈마 이슈 때문에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마이코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 뭐 오늘 어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지금 9월달, 10월달부터 꾸준히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들은 최근에 코스닥 시장 분위기를 좀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 특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뭐 목요일 금요일부터 보게 되면 에티오 강세를 보였었다가 요소수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 같은 비트코인으로 연결되는 게 짜물짜물 순환매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마이크로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짧은 순환매 속에서 말 그대로 수나미 관점에서 이제 테마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슈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마스크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 교육부에서 겨울철 학교 유행성 질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업무 통지 이 부분을 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이 또 빠르게도 확산이 되다 보니까. 중국 당국에서 경계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이 호흡기 질환에서 상당히 조금 이제 위험하게 현재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계령이 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수업 중단한다든지 그리고 베이징이라든지 일부 도시들 같은 경우는 병원이 미어 터진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호흡기 질환 환자가 그만큼 많다라고 봐야 되는데 특히나 뭐 마이코플라즈마 소화 대상으로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소화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재통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참고사항 말씀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소화 중심을 해가지고 마이코플라즈마가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시는데 좀 건강을 좀 빨리 이제 쾌차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세균성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 환자가 한 28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270명이 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환자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뭐 또 중국 수탄성 그리고 관동성 정부 같은 경우는 12월 1일부터 또 건강 코드를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예전에 기억나시겠지만 코로나 시국 때 이 QR코드 찍은 거 기억나시죠? 그게 다시 중국적인 부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슈들이 좀 발생이 됐고 거기다가 최근에 빠른 순환매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또 이제 바이오 관련돼가지고 이제 폐렴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제 마스크나 이제 해열제 관련된 종목들을 또 순환매 관점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중국 교육부에서 마스크하고 해열제 같은 물자들을 충분히 비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그리고 해열제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마스크 관련주는 뭐 처음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으로 웰크라는 종목 있고 모나리자, 오공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웰크론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인 이유는 웰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란지 일본과 같이 해외 쪽으로 마스크 원단을 이제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장주로서 가장 큰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요즘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열제 관련돼 가지고도 많은 종목들인데 뭐 대원제약 같은 경우인데 대원제약은 예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 감기약으로 많이 상당히 판매가 많이 됐었는데요. 콜대원이라는 감기약이 있고 그리고 해열제가 있는데 감기약하고 해열제 매출이 전체 한 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코로나 관련돼서 판매가 많이 됐었던 부분들, 그리고 해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 해열제 관련주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마제약도 있는데, 뭐 사마제약 같은 경우는 그 감기로 인한 발열 같은 이런 감기 증상에 효능이 있는 세토펜이라는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해열제로 또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제약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오공이라든지 화학약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참고 삼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속성이 있는 테마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판단이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기적 어떤 순환매여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짧게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으로 지금 마스크와 해열제 관련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원제약, 사마제약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게 네고캠 바이오인데요. 그 전에 일단은 YG 엔터테인먼트가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YG 엔터테인먼트 YG 플러스가 뭐 블랙핑크 전원 계약했다라는 뉴스가 나와주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레고캠 바이오를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금리 인하 시기에는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은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좀 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줄어 인하가 된다라면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자금 조달에도 좀 용이한 부분들이 좀 있죠. 레고캔바이오 같은 경우는 항체 약물 복합체 플랫폼 기술을 부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쉽게 설명하면 표적 항암제죠. 표적 항암제 관련돼서 좀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누적 기술 수출 금액만 한 6조 5천억이 되고 있는 상당히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표적 항암제는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딱 이제 필요한 곳에 적용을 해서 치료를 좀 빨리 혹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단점은 또 약이 잘못된다라면 정상 세포를 또 파괴하는 부분들도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장일단이 있는데 레고캔바이오는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좀 적은 걸로 인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 치료제가 나와주면서 시장이 좀 이슈가 됐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영국에서 유전자 가위를 활용해가지고 특정 약을 좀 만드는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됐었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자주 보던 약이 아니라 좀 새롭게 적용되는 플랫폼, 새롭게 적용되는 약 쪽에 조금 더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레고캔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도 주목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또 대규모 JP 모건 헬스케어 이슈 그 컨퍼런스 콜 이슈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반영된다라면 또 최근에 주가가 좀 반응을 하다가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약간의 고점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저는 주가는 많이 오른 건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1월 달에 초에 좀 올라왔고 그다음에 횡보거든요. 횡보를 하다가 12월 달에 의미 있는 상승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46,000원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할매수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 57,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항체 약물 복합체 ADC 플랫폼 기술 업체죠. 레고캔바이오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57,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훈 인사님. 네, 저는 오늘 다나리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전에 그 엔터 잠시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YG엔터가 23% 현재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블랙핑크 멤버 전환과 재계약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요거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다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다나 같은 경우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장시간 브리핑에서 게임즈 같은 경우에 자체 코인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에 급등이 좀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나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을 좀 하게 되면서 스테이트 부각된 부분들이 있고 관련 종목들이 지금 부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사상 최초로 이제 조만간 승인이 날 거란 그런 기대감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나 대한 기대감을 해가지고 반대급부적으로 최근에 금값이 상장한다든지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주로서 단알도 현재 상승폭이 상당히 좀 장 초반에 크게 나오고 있고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알 같은 경우는 예전에 페이코인이 이제 상장 폐지되는 그런 아픔이 좀 있었는데 그 자회사 페이 프로토콜 AG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 가지고 가상자산 결제 관련 예비인증을 취득하게 되면서 가상화폐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11월 초에 실명 계좌를 이용한 가상자산 지갑 결제 서비스 관련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예비인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국내에서 지갑 서비스 출시 이후에 뭐 신규 디지털 자산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이 회사가 또 결제 서비스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 결제 서비스 진출 같은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실적을 한번 또 이제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냐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자산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다나는 종목이 전반적으로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 좀 판단했고요. 그 자회사 다나 FMB를 통해 가지고 우즈베키스탄 여기에 달콘 커피 1호점을 이번 달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다나를 공략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최근에 가상화폐 가격 상승 요 이슈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FT 이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매수가 같은 경우는 4,250원에서 이제 4,400원 정도 일단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 초반에 충분히 일단 좀 가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요 차트 잠시만 좀 볼게요.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단알 같은 경우에 지금 2021년도 이제 하반기 이후에 하락폭이 컸었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10월달 이후에 조금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이제 돌아서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오늘 뭐 지금 현재 10%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오늘 5,300원 정도 잡았고요. 손절가는 4,050원 일단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가상화폐 상승과 관련해서 다날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5,3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